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집에 있는 동형 다육이들을 다 모아봤어요. 동형 다육이들 중에서는 이렇게 이제 하얀 백분을 쓴 아이들이 많거든요. 저희 집에는 보니까 하얀 백분을 쓰고 있는 아이들이 많네요. 방울복랑, 아이시그린, 시집가는 처녀, 베이비핑거 등 요거 이제 백분을 쓴 아이들이 동형 식물이고요. 까라솔로스 등 이런 아이들도. 그런데 이제 동형 다육 종류에는 주로 립토스나 코노피듬, 그리고 이제 백분이 생기는 종류에는 뭐 베이비핑거, 방울복랑, 아이시그린, 시집가는 처녀, 백분이 생기는 종류 중에서도 이렇게 동형 다육 식물이 몇개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까라솔, 아드레미처스 종류, 사회파, 미파, 부용, 흑법사, 소인재, 연, 다 이제 이렇게 동형 다육이고요. 근데 이제 동형 다육이가 여름에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를 좀 잘해줘야 됩니다. 동형 다육이는요, 5월 초에 물을 흠뻑 준 다음에 이 5월 초부터 서서히 말려갖고 7월 달쯤에는요, 화분에 물이 하나도 없어야 된답니다. 화분에 그흙 안에까지 쫙 말라야 된다고 해요. 오늘이 5월 7일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지금 저녁이거든요. 5월 7일 저녁인데 오늘 저명간수로 요 아이들을 흠뻑 준후 7월 이제 8월까지는 물을 아예 말리려고 해요. 요 아이들이 여름에 물을 줄 경우 뚝뚝뚝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5월 초에 물을 준 다음 요 아이들이 아주 말라 죽지 않는 한은 물을 안줄 겁니다. 네, 물을 줘가지고 방울복랑이나 이런 것들이 뚝뚝뚝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영양제 섞은 물을 저명간수로 푹 주고, 그리고 이제 아이시그린이나 이런 까라솔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 배수층이 없는 거는 위에다 살살살 준 다음에 어떤 이상이 없는 한은 7월까지는 물을 안줄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형 다육이에 오늘 프로젝트를 단행하려고 해요. 동형 다육이는 그리고 이렇게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 분갈이를 가을부터 봄까지는 분갈이를 해도 되는데, 봄 이후에 초여름부터 5월 한 중순경부터 여름 8월 말까지는요, 분갈이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분갈이를 해서 가는 수가 많거든요. 분갈이 절대 해주시면 안 되고, 물을 거의 단수를 하셔야 됩니다. 단수를 하시고, 그래서 저는 미리 동형 다육이 여름나기 프로젝터 해가지고 오늘 아예 저명간수로 많이 주려고 해요. 저명간수를 위해서 하루 동안 이렇게 받아놓은 물이에요. 받아놓은 물인데요. 여기다가 지금 백분이 생긴 동형 다육이들을 오늘 저녁때인데 내일 아침까지 저명간수를 푹 해주겠습니다. 네, 요거 베이비핑거하고 제가 방울복랑은 분갈이 한지 지금 일주일 조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을 줘도 돼요. 분갈이 한 이후로 물을 안 줬거든요. 물을 한번 흠뻑 준 후 7월까지는 물을 안 주는 게 낫겠죠? 3분의 1 정도 채워줘야 되니까 여기다 물을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벽어 원두 여기다 넣어놓고요. 시집가는 처녀 넣어놓고 또 다른 방울복랑도 여기다 넣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저명간수를 해줬어요. 요거는 이게 한꺼번에 저명간수를 해줘도 괜찮은 게요 아이들이 병충해 있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병충해가 낀 아이들은 같이 저명간수를 해주면 안 돼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다 건강한 상태이고 같이 저명간수를 해줘도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명간수를 해주고 여기다 영양제를 조금 섞어줍니다. 제가 이렇게 영양제에 좀 타는 거 있거든요. 이 타는 물을 조금 여기다 넣어줘요. 영양제를 식초 그 계란물 있잖아요. 그거를 좀 타줘도 되고, 물을 좀 타주면서 영양을 좀준 다음, 영양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요. 적당히 영양을 주면 좋습니다. 물에다가 영양제 물까지 줘가지고, 이렇게 하루 동안 푹 담궈 놓으면 요 아이들이 흠뻑 위에까지 이렇게 차 올라오겠죠? 여기가 젖을 정도로, 위에가 젖을 정도로 저명간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름나기 위한 프로젝트. 오늘 5월 7일이니까 요거는 7월 말, 8월 중순까지 물을 안줄 작정입니다. 네. 동형 다육이들입니다. 네. 그리고 요 옆에 요거는 이제는 배수가 없는 아이들인데요. 여기 그 양념통 있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여기 물을 떠왔습니다. 물을 타왔어요. 여기 이게 식초 계란 액비예요. 달걀 껍질, 식초 액비를 좀 타서 한한 숟가락 정도 탔어요. 타서 물에다 타서 희석해서 여기다가 물을 조금 살살살 줍니다. 배수구 없는 아이들이에요. 배수구 없는 아이들은 이렇게 위에다가 살살살 조금씩 줍니다. 일정량의 양을 주면 됩니다. 요거 한통 정도 되는데 요 정도면은 뿌리가 썩지 않을 정도로 양을 조금씩 조금씩 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배수구 없는 요 아이들도 동형 식물들도 물을 흠뻑 줬고요. 그다음에 요 아이들까지 이렇게 매일 아침까지 이렇게 물을 주면은 저면간수로 듬뿍 주면은 영양도 가고 물까지 이제 충분히 봄에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름에 물을 아예 단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종영다육이 여름나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도 종영다육이 제가 조금 전에 좀 불러드린 거 있잖아요. 그런 다육이들이 있으시면은요. 그런 다육이들 다 이렇게 솎아내서 저면간수를 해주셔도 되고 물을 한번 지금쯤 듬뿍 주신 다음에 7월 말, 8월 중순까지는 물을 단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동영다육이 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여름에는 이 동영다육이뿐 아니라 하영다육이, 춘추형 다육이들도 물 주시는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동영다육이들은 하루아침에 여름에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선선함을 유지해 주시고 바람을 많이 통하게 해주셔야 돼요. 좀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이런 것들을 많이 틀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동영다육이 여름나기 프로젝트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즐거움 가득 행복한 날 되세요.